주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많은 이제 전북현대 팬들이 또 이제 경기장을 찾아주면서 성공해냈고요. 인천에 아길라르가 있을 때는 아길라르. 네, 펀칭 여전히 박스 근처에요. 받아냈어요. 왔어요. 슈팅. 다시 한번 기회요. 양성. 골입니다. 문성민. 문성민이 친정팀을 상대로 첫 번째 골을 기록해냅니다. 올 시즌 리그 2호 골. 이렇게 전북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친정팀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자 골 세레머니를 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네. 그러니까 문성민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전문성을 갖고 골의 소유권을 가져갈 때 인천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졌거든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이자 리그 2호 골을 터뜨렸는데요. 네. 여기서 볼의 집중력. 하마드. 일단 버텨내면서 뒤로 연결. 한번 쳐냅니다. 오른발 슈팅 낮게. 송범근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이정빈의 슈팅. 경기 득점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네. 이태 골키퍼의 펀칭도 좀 아쉽기는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한승규도 오늘은 낮은 위치까지 많이 내려줘요. 한승규. 최강희 감독 시절에 화려한 공격에 가려져서 그렇지 전북이 중원 플레이가 정말 거칠어요. 7경기에서 네. 6승 1패였어요. 근데 올 시즌은 공식 경기 7경기에서 3승 2무 2패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볼이 완벽하게 컨트롤되지 않았습니다. 돌아 들어가는 콩콩인데요. 그만큼 선수층이 두터운 팀이에요. 공간을 바라봤는데 콩콩에게는 연결되지 않았고요. 그만큼 이런 것들이 네 그리고 어드밴티지 주어졌습니다. 이쪽 측면 건네줬고 여기서 강한 그러니까 볼이 상대 박스 근처에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인천도 라인을 밀고 와서 전진 압박 천천히 동료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허용진인데요. 콩콩 네 지금도 역속으로 공간 쪽으로 넘겨달라요 보면요. 어쨌든 두 선수가 좀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면서 측면으로 볼을 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보면 신영민과 같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중앙 쪽에서 압박을 먼저 신경을 써요. 네. 그러면서 공격은 소위액으로 끊는 거죠. 이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홍포원과 허용준 선수의 볼 터치 횟수는 김진야가 던져줬습니다. 김진야 다시 받았고 짧게 연결. 다시 김진야 뒤로. 이문수. 모라이스 감독도 충분히 앞으로. 하마드가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 허용준 보고 석실이 무고사하고 남준재가 부상인 게 너무 아쉽네요. 2라운드 경남전에서 남준재하고 무고사 역습상에서 저는 역습이 좀 많다 보니까 네. 김보석이 볼을 잡았을 때 이주용 선수가 1차적으로 반칙으로 끝. 문성민 선수의 선제골로 전북이 1대0으로 앞선 채 마무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성민의 골로 전북이 1대0으로 앞서가는 상황이니까 10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하마드는 볼을 끌고 들어가면서 주고받으면서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득점.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이제 화면 오른쪽이 전북현대 왼쪽이 인천유나이다. 또 올려줘야죠. 왼발 크로스 올라와요. 왔습니다. 뜨고 말았습니다. 후반전 첫 번째 헤더를 가져갔던 허용준 선수입니다. 네, 정확하게 헤더가 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후반전 들어서 계속해서 문전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문전에서 허용준이라든가 꽁포옹이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흐르는 볼에서 집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를 계속 볼을 지켜냅니다. 꽁포옹 중앙으로 연결시켜줬어요. 이정빈 쪽으로 길게 빠져나가면서 한승규가 볼을 탈취해냅니다. 네. 뛰어줍니다. 헤딩 떨어뜨려 놨어요. 머리로 밀어냅니다. 이승기 골 넣었어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그리고 꺾어줘요. 김시로 2대0 전북. 네, 후반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전북이 또다시 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양팀 모두 단 한 차례씩 슈팅을 가져갔던 상황이었는데요. 인천은 득점으로 기록해내지 못했지만 전북은 득점으로 기록해내면서 간격을 벌립니다. 네, 지금도 인천이 박스 안쪽에 송범근 골키퍼가 낙하 지점을 잘 못 잡는 장면이 오늘 경기에서 두 차례나 나왔어요. 이정민 낮게 깔아줍니다. 측면 올라갑니다. 크로스 올라왔어요. 영석 골라인 벗어납니다. 아 그리고 인치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5라운드는 주중 경기를 치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전북이 실력적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치를수록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전력적으로 그러면은 김신욱은 지난 시즌부터 인천 만났을 때 한 골씩 꼬박꼬박 정립했거든요. 네.
경기에서도 한쪽은 찬스가 많나요? 네. 생각이 많았나요? 오히려 기회가 아쉽게 무산되고 말았던 전북 인북 현대의 팬들이 원하는 곳은 리그 우승뿐만이 아니라 ACL 그리고 FA컵까지 도전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헤딩 홍정호 종범근 골키퍼에게 반격 올라갈 수 있는 인천인데 수비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시 한번 볼을 가져오고 있는 인천이에요.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나요? 정훈성 글쎄 올린다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왼발로 감아줬어요. 퍼치 무언가를 보여주기에는 콩풍 선수 자체적으로도 기회가 많이 오지 않고 있고요. 이제 오늘 경기가 됩니다. 콩풍 가운데는 하마드 일단 잡아뒀습니다. 측면 연결 이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마드까지 위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정훈성 뛰어줬는데 크로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볼의 소유권을 가져가고 절대로 밀어줬고요. 홍펑 두 명의 압박 여기서 패스로 틀어냅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 밀어줬어요. 자 박스 헤딩 일단 컨트롤을 해내고 있는 콩풍 선수예요. 그러면 선수들의 위치는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박스의 지금 올 시즌의 4-4-1 포메이션에서 최전.